네, 국내 유명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에 잇따라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는 현상을 베르베르 효과라고 하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유명인에 관한 보도가 모방 사건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유명인을 닮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극단적인 행동까지 모방하게 한다는 연구 내용이 밝혀진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서울 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김남규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명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잇따라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는 현상을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는데요. 먼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유명인들을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고, 특히 유명인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서 하고 싶어 해서 유명인들처럼 되고 본받을 점을 찾고 싶기 때문에 유명인의 행동을 모방하고자 합니다. 이런 거를 위인 본받기라고 하는데요. 모방 자살은 이런 유명인들의 자살과 같은 아주 부정적인 행동까지도 아무 무비판적으로 따라하는 행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르테르 효과에 대해서 이게 통계적으로 그렇더라라는 걸 이제 밝혀냈다라는 건데, 이제 어떤 과정으로 연구를 하신 건가요? 최근 20년간 유명인 자살 관련 언론 보도량을 기준으로 상위 15명의 유명인 자살 건수를 선택을 하고요. 그각 자살 건마다 통계청 사망 원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유명인 자살에 따른 모방 자살 수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언론 보도량과 상관관계 분석을 해서 밝혀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량, 그리고 이 모방 사건의 수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언론 보도량과 모방 자살자 수 사이에는 0.74 정도의 상관계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관 분석이라는 것은 실제로 언론 보도가 모방 자살의 원인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양 사이에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건데, 이 상관관계를 그냥 쉽게 해석을 하면 유명인 자살 관련 언론 보도가 30일 동안 하루에 평균 10건 정도 보도되면 모방 자살이 한 4건 정도 생기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 있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제가 예전에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 해외의 경우는 언론사에서 파업을 했을 때 자살 숫자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이것도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실제로 세계보건기구나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유명인 자살 이후 언론 보도 지침이나 자살 보도 공고 기준이 있는데요. 당연히 내용은 당연히 꼭 필요한 보도만 해야 되고 선정적인 표현을 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실패한 자살이라는 표현은 자살이 꼭 이제 하려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결과라는 뜻을 함의하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유가족 및 주변 사람들처럼 자살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을 만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고요. 또 자살을 사회의 다른 이슈와 연결시켜가지고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 자살률 줄이기 위해서 갖고 계신 후속 연구 계획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살은 하나의 원인이 아닌 인구나 경제 수준, 성별, 고도, 계절, 유명인 자살 보도 여부 등 다양한 이유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국내 연구자들과 이런 요인들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특히 개인적으로는 자살의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 영향을 줄 거라고 의심되어지는 호르몬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분석들을 통해 향후 맞춤형 자살 후보자 사회 안전망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다라는 것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뭐 사회적으로 그리고 뭐 의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대안책을 좀 마련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김남국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